오늘 라이브에서 뭐예요? 오늘은 바로 나라의 정신연령 테스트를 오늘 1부에서 해볼 겁니다. 오늘 나라의 정신연령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. 사실 나라가 이제 거쳐온 세상에서 지금 산 지 한 2년 정도 되었나요? 라이브를 한 지는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고요. 그렇다고 나라 나이가 0.5살이냐 그것도 좀 이상하고 뭔가 나라의 버추얼 나이도 좀 정해야 할 것 같아서 정신 연령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나라의 나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뿅! 나도 참을 대로 참았다. 이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. 이게 뭘까요? 이게 어떤 질문일까요? 일단 돈을 주면 잘 참을 수 있어요. 나라는 입금이 되면 참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요. 고로 아닙니다. 자주 하지 않아요. 항상 즐겁죠. 네, 일을 해야 하는데 포커페이스 아니요. 나는 참을성이 강하다. 나라는 참을성이 강해야 합니다. 예, 나라는 더 이상 천진난만하지 않아요. 나라는 생계형 버추얼. 네, 참을성이 강해요. 자주 우는 편이다. 울면 안 돼요. 직장 생활하면서 울면 안 돼요. 이를 꽉 깨물고 버텨야 돼요. 언제까지? 입금될 때까지. 마음에 안 드는 일에 있으면 화부터 낸다. 네, 이거 또 PD님. 저희 PD님 제가 언제 화냈어요? 저 화 안 내잖아요. 제가 무슨 화를? 제가 PD님한테는 화 안 내잖아요. 그래도 비즈니스 할 때는 화 안 내잖아요. 아, 억울해. 지금 화내고 있다고요? 네, 되셨죠? 아침에 일어나서 아 열받죠? 오늘 하루도 화이팅 등의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편이다? 근데 약간 이거는 애매한 게 나라가 혼잣말을 많이 하기는 해요. 양말이 어디 있더라 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뭘 옮길 때도 괜히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앞에 이런 커다란 게 있으면 옮길 때 막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. 어허, 아침에 오늘 하루 화이팅은 아닌데 뭔가 일어나 돈 벌러 가야지 이런 얘기는 스스로에게 많이 하지 않나요? 여행이나 큰 행사와 같은 일에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. 아니요? 왜 못 자요? 자야죠 여러분, 자야죠. 뭐 그렇게 두근거릴 게 있겠습니까? 잘 수 있을 때 자야 돼요 여러분. 일이 많아지면 자고 싶어도 못 자요. 잠과 밥은 하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두고 잘 수 있을 때 자둬야죠. 잠을 이루지 못한다? X. 요즘 무엇이 유행하는지 모른다? No. 나라 트렌드를 지배하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유행 완전 다 깨고 있어. 그럼요. No. 아니요. 나라는 일단 늘 말하지만 나라 꿈은 골드버튼. 네, 꿈은 있어요. 여러분의 꿈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. 갑자기 난 좌절을 많이 겪었다. 지금 좌절. 지금 오늘 라이브를 할 때 어떤 좌절 상황들, 구독자 수가 너무 느리게 오르는 그런 좌절 상황들. 그럼요. 네, 현재 진행 나라의 방송은 한국 위기. 나는 신문지나 책 등으로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를 자주 때려 죽인다. 늘 나라가 얘기하지만 별로 겁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그냥 덥석덥석 이렇게 좀 잘 잡는 편이기도 하고 출동해서 잡아준 적도 많습니다. 분위기에 맞춰 호응하는 것을 좋아한다? 나라는 분위기에 맞추는 것보다 나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걸 더 좋아하는데? 약간 나라한테 호응해주는 거 좋아해요. 나라가 호응한 적이 별로 없는 게 나라한테 누가 호응을 해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약간 와!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. 아, 하지만 분위기가 있다면야 호응하죠. 당연히 야호! 호응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! 아주 놀림을 받는다? 놀림 받고 네 그렇습니다. 나가 놀림을 자주 받고 자주 놀리고 다 하고 있어요. 공격과 수비를 다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네, 일을 미루지 않고 일의 효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.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나라가 일을 가능한 한 계속 미루고 닥쳐서 팍 해요. 그럼 효율은 높은 거 아니에요? 그렇다고 딱히 성실하지는 않은 약간 그런 것일까요? 역시 과제는 전날 해야지. 그럼요. 온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갑자기 단어가 다 외워진다던지
갑자기 막 안 되는 게 된다든지 이것은 다 전날 밤에만 가능한 것입니다. 와! 나라 78년생, 와! 나는 42살이에요. 1978년생의 제 나라입니다. 내 동경배들 요즘에 다 날 방 본다. 블로그 스트리머. 스트리머 하기 정말 힘드네요. 아,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군요. 아! 왔다. 아, 그럼요, 나라. 19분 게임 할 수 있는 거예요? 나라 오늘부터 42살인데.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더 이러기를 이래저래 한 게임 할 수 있지 않나요? 거침없는 나이,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. 따라!